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마전기 문의 주셨어요. 우리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죄송합니다. 전기 장비. 자, 컨덴서 제조. 사막 컨덴서 그룹 계열사. 그죠? 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런데, 모듈이나 이런데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막 컨덴서하고 같이.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14% 정도의 강한 양봉, 거래가 크게 쓰니까 어떻게 하면 좋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다. 양호고 월봉 한번 볼게요. 야, 월봉은 뭐 제법 올랐네. 반토막 비슷하게 났습니다. 일단 고점 부위에서 반토막까지 안되지만 40% 정도 조정 받았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자, 이 장대 양봉은 양호하긴 한데 14%가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됩니다. 부담. 지우야,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 그리고 외국인은 들어오나, 기관 오늘 뭐 들어오긴 들어왔네. 외국계 오늘 또 매도 나왔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한번 패스하고 눌림목 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우 정도면 오늘 이렇게 강하게 갔다는 거는 바닥을 돌파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 우리 지우 선수는 또 칼매도 잘하니까. 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매도 진짜 칼같이 할 줄 아는 사람만 해야 돼요. 여기 딱 돌파하는 아침에 딱 돌파하면 따라가. 무조건 따라가고, 여기 정도 28,500 깨지면 그냥 던져버려.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굴러가면 쬐보 올라간다. 이거 31,000원도 보인대야. 그러면 얼마야? 대략 1,500원이잖아. 1,500원 같으면 한 5% 되는 거잖아. 장난 아닌 거지. 14% 올랐다면,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언제 사야 된다? 물어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양봉인 거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양봉 대박 썼고 그리랑 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양봉이면 그 다음날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시장 어떻다고요? 제가 왜 홀딩해라 했다고요? 시장 양봉 그 다음날 갈 확률이 높다고요. 누가 샀다? 외국인이. 현물은 좀 그랬습니다만 선물을 8,640계약 샀어요. 최근에 최고 규모입니다. 보실래요? 있는지 8,000계약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러면 위로 가는 게 거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기 지어보면 외국, 지금 외국 상황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거와 연계 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약간 처지면 하지 마라. 그냥 다음에 하고. 왜냐면 처지면 20일 밑에 또 위치하는 게 되니까. 몰라, 약간 요 정도 처지면 한번 용서해 주든지 28,500 정도에서 반등 넣으면 잽싸에다가 밑에 깨지면 뭐 적당하니 끊고 넣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거 요것만 딱 먹고 넣든지. 요 폭만. 알았지 무슨 말인지. 필룩스 모아가고 있다. 제가 그것도 받아드릴게요. 마칠랬는데 갑자기 종목 상담 방송 됐어요.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세요. 자, 우리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경이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자, 오늘 정도에 샀으면 가능하기도 했겠죠. 오늘 아마 지우가 이거 먹고 나왔다는 걸로 제가 대충 들었는데, 오늘 왜 들어갈 만하냐면 여기 전고점 돌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여러분들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뭐?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1번 지지, 2번 저항. 빨리. 1번 지지, 2번 저항.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2번 저항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이게 돌파되거나 뭐로 바뀐다? 빨리빨리 1번 지지, 2번 저항. 뭐로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권에 오면 살만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더 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절반 홀딩 중입니다. 들었습니까? 왜? 양봉이야, 양봉. 양봉이고 여차하면 이거 위로 뚫거든요. 삼성 SDI 제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하고 관심 종목이 있었어요. 삼성전기는 처지니까 지금 별로 관심 없잖아, 지우도. 삼성 전 SDI 이런 거뭐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케바리 20일 근처네? 지지권이네? 돌파했으니까. 여기 앞에 지지네? 쌍바닥이네? 들어갔습니다. 절반 들고 있답니다. 야, 4개월 만에 60% 수익 났답니다. 주식으로 60% 수익 나기 안 쉬워요, 지금. 야, 닥터K 아바타입니다. 제가 찍었다 그랬습니다. 초반에 나너 찍었다. 너를 내가 대표 선수로 키운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했나 안 했냐? 제대로 찍었어. 제가 뭐 하는 애인지도 난 몰랐어, 솔직히. 근데 찍었어요. 느낌이 왔어요. 같이 할래요? 네. 같이 하자. 찍었다 그랬어. 4개월 만에 60% 장난인 줄 알아요? 하하 참. 저하고 생각이 우스워 비슷해요. 사야 될것 같았는데 사있어요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풀타임으로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펴놓는다고요. 근데 팬너터 50통 오면 들고 쇼 붙인다 했습니다. 넘버원한테 하게 해달라고. 이 50분의 편지를 바로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 왔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딱 그럴 겁니다. 특히 브라질, 러시아에서도 꼭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외국에서도 왔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펴놓고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딱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죽여준다. 그러면 SDI가 훨씬 좋아요, 오늘 하기에는. 근데 오늘 못했다면 또 부담돼요. 나야나님은 직장인인데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파하면 따라가면 되긴 되는데 잘 대처 못하면 물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세게 올라왔다는 것은 내일 잠시 신고가 갈수 있어. 신고가 이거 돌파하고 끝내주는 거죠. 근데 단타 매매라든지 지금 나야나님이 저한테 거의 질문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매매를 한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처지면 적당히 끊을 줄도 안다면 올라가면 따라가세요, 솔직히. 그 대신 처지면 적당히 끊어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약간 처져도 내가 조금 손실 나는 거 감수하면서 한번 배팅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들어간 자리에서 좀 빠져도 여기 정도 이평선 올라오면 다시 추가 매수 정도 해주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별 손실은 안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닥터K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4 했으면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일 거예요. 약간 플러스 내지는 적당히 그냥 되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안에 들어간 배터리 쪽에 상당한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의 우리나라 진출 기업 1,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이거 특징을 저는 간파했거든요. 무슨 특징? 적당히 박스권 그린다고요. 뭐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박스권 그렸다가 이제 여기 박스권을 쳐줬는데 이거 돌파하면 여기 위에서 놉니다. 그러면 많게는 13,000원 정도 먹을 수 있어요. 6%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닥터케인은 뽑을 때 이런 것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는 거는 이게 안전해요. 왜? 밑을 쳐져도 잘안 깨질 거예요, 적당하니. 근데 아까 SDI 그러면 먹으면 한 6%까지는 내다볼 수 있고, SDI는 조금 위험한데 올라가는 거잘 쫓아갈 자신 있으면 쫓아가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쫓아갔다가 밀릴 때 상당폭 손실도 날수 있다, 그거를 감내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LG전자. LG전자 NO.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NO입니다. NO. 우 하향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들어갈 겁니까 이거를? 그죠? 저점 듣겠어요. NO. 바로 NO입니다. NO. 두 마리 필요 없어요.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을 패대기 치고 우하락 NO.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필룩스 그 다음에 사마 아까 사마 콘덴서 필룩스는 여기 있습니다. 필룩스를 모아간다. 사마 콘덴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건 난 안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나 매치되는지 한번 봅시다. 진짜 안 봤어요. 삼콘 저 같으면 딱 이렇게 예습 이렇게 한 것만 딱 봤습니다. 자, 필룩스. 야. 왜 야 하고 있는가 하면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봉 먼저 한번 딱 보면요. 와. 그죠? 월봉에서 조정받고 이제 적당히 다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저분이 크게 베팅한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길게는 여기도 또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굳이 안 끄도 상관없는데. 자, 이건 안 끄겠습니다. 어쨌든 하락 추세 다 돌려냈어요. 그리고 지지권은 여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지저항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의 상황을 딱 보자면 이평선, 5일선도 안 깨고 지저분하지만 상승하고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닥에서 따블 올랐거든요. 만원에서 2만원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세력하고 여기 또 전고점 인근 있습니다. 차익 실현 앤드 전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야, 이런 거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기업 분석을 안 해도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는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기업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같이 기업 분석을 잘 안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기관의 외국인들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 들어갔다가 만약에 만원권에 왔다면 여기 12,000원이지 않습니까? 만원입니까? 만원권에 오면 이 기업의 가치는 분석을 해봤을 때 청산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만원은 살만하다 싶으니까 만약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만원대는 지지되는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요. 저항이라는 건 2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갔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을 봤을 때 2만원은 부담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큰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던진단 말이죠. 기관 외국인들은. 그런데 여기 인근 왔는데 잘 안 밀리려고 밀리게 밀려도 빠작빠작빠작 잡고 옆으로 횡보하죠. 치고 가면 이제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깔끔하게 갈지 몰라도 이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즉 뭐 스트레이트로 갈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좀 파는데 그 이전에 좀 샀었죠. 그죠? 오늘도 외국인 들어온 거 보니까 기간 외국인의 손바뀜은 일어나고 있다. 여기 비교적 횡보권에서 기간 외국인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기간이 빵 하고 뛰면서 2만원 돌파시키면서 장대 양봉 세우면 더 갈 수 있게도 보입니다. 그죠? 사모아 가고 있다니까 그럼 정리를 하죠. 사모아 간다면 저항권인데 세게는 밀리지 않고 5일선도 지지하고 있으니까 솔솔솔 사모으십시오. 밑으로 쳐져도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또 솔솔솔 모으고 평균 단가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한 22,300원 정도 여기 24,000원권이네요. 여기 앞전 고점의 저항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더 강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10,000원에서 20,000원입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흐르면 10,000원 더하는 30,000원. 야, 이거 딱 아다리가 똑 떨어지네. 좀 긴 흐름으로 만약에 추세 좋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30,000원권도 노려볼 수 있다. 그건 당장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하고, 일단 사막 콘덴서. 최근에 수급이 좀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수급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은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빠지고 있어요. 요거는 또 뭘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야, 닥터케이 진짜 퀄리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잠깐만 있어 보세요. 피보나치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지우 선수가 딴 데 안 가봤답니다.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렇게 대응하세요. 이러고 만답니다. 저는 하나 이야기하면 진짜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하락하던 거, 지우가 요거는 못 봤습니다. 생각 못 했습니다. 한 게 이거예요. 하락을 109,000원에서 70,0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되는 겁니다. 피보나치의 반등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618까지 반등했네요. 그죠? 109,000원에서 69,000원인데 반등을 많이 했다고요. 그죠? 382 50% 618인데 저항은 많이, 그러니까 반등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요. 618까지 갔으니까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거까지 좋았어. 근데 여기에 상승폭에 이제 어디까지 지지를 받느냐, 또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껐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어디 권역에서 지지 받느냐인데, 눈을 뜩 봐도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61.8%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 폭에 618까지 밀렸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20일 안 깼어야 돼요. 앞에 피보나치 분석 안 해도 그랬을 겁니다. 사막 콘텐츠는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20일 안 깨야 된다는데 팍 깼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일단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일의 지지는 받고 있고, 여기를 크게 보면 이중 바닥이니까 오늘 강하게 양봉세였어요. 3.41%. 그러면 내일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양호고 오늘도 외국계 좀 잡혔네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20일에서 헤딩하고 세게 안 밀리고 도치 정도만 멈춰줘도 양호. 그런데 이렇게 음봉으로 세게 두드려 만다, 별로 안 좋아요. 계속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 밑에서 깨지가 시작한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러면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추세 완전 깨지는 겁니다. 지금도 추세가 깨졌어요. 어디? 여기 모가지가 따이면서. 닥터케인 험한 말 써요 중간에. 왜? 넥라인 모가지가 따이면 어떻게 된다? 야, 이것도 또 중요한 거 또 짚어드릴 수 있는 거네. 여기 추세 60일 깨지면 거의 끝난 거예요. 짧게는 20일 깨지면 단기 추세는 끝난 거고요. 여기 깨지면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모가지가 달랑달랑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죠? 깨지고 난 이후에 여기 가면 넥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그렇습니다.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게 거의 막 90% 이상입니다. 여기 가서 대밀리죠. 그죠? 그것도 팁이에요. 넥라인 이야기도 전 팁으로 그러면 확실하게 명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12까지 했으니까 13이나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그 앞에 한 8 정도나 이런데 어중간한 거 하나 있는 거 빼버리고 7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 77,000원 무조건 지지해야 되고, 내일 20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90,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답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해놨는지. 자, 선코니는 하락 후 적당한 첫 양봉이라 오늘 샀으면 84까지는 보겠습니다. 84까지는 보겠습니다. 20일까지 본다는 거잖아. 그럼 뭐 틀린 건 아니야. 그 이후 상황까지 이제 뭐 내가 이야기한 거고. 자, 더 이상은 저도 힘드니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한 5분 수다 떨다 나가겠습니다. 수다는 좀 떨어야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풉니다.
여자도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많은가 봐요. 눈물도 질질 흘리고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 검색 닥터K 검색하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 안내해 놨으니까 챙겨 보시면서 무료 방송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무료로 최강으로 저는 방송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감 있어요. 자, SNS로 좀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 공부 좀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